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3단 조립을 모두 끝낸 누리호는 야외 발사대로 옮겨지기 전까지 실내 조립동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정부에 장애인 권리 예산을 반영하라고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는 오늘 오전 지하철 4호선, 해화역과 삼각지역 등에서 승하차 시위를 벌이면서 출근길 서울 지하철 4호선 운행이 1시간가량 지연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밤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 서해안에는 소나기가 오겠고 강원 영동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가 오는 지역에선 돌풍이 불고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흐리겠고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 제주도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영남 해안과 강원 산지 10에서 40mm입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소연이었습니다. KBS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지금 농촌 유학생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도시 학생들에겐 자연을 벗삼아 공부할 기회가, 농촌 입장에선 인구 감소 문제를 풀 해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시골 학교 유학일기라는 블로그로 운영하고 있는 학부모 서지현 씨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월요일 코너 오늘이 첫 시간인데요. 실용서부터 경제, 경영 그리고 인문학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책 이야기, 주경야독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우회하다. 사전을 찾아보면 곧바로 가지 않고 멀리 돌아서 가다, 이런 뜻인데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정치권에선 이 말이 빨리 가기 위한 혹은 귀찮은 일을 피하기 위한 꼼수처럼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은 오늘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국회를 우회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 적절한지 논쟁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정부가 제출한 시행령이 법률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완박, 그러니까 야당이 정부 권력을 완전 박탈하려고 한다 비판하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이번 논쟁의 배경엔 지난 7일 출범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이 주로 전담해왔던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로 이관하면서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을 바꾸는 다소 쉬운 방법을 선택했는데요. 여소야대 전국 속에서 나온 일종의 고육지책이라고는 하지만 시행령 정치를 통해 국정과제를 풀어가는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선 지금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사실 시행령 논란은 해묵은 논쟁거리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비슷한 문제가 불거졌고 당시 여야는 지금과는 달리 법 위에 시행령이 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시행령이 상위법의 취지를 침해해선 안 된다,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구는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 의견이
분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어느 쪽이든 너무 쉬운 선택만 하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요? 포용과 설득, 대화와 타협을 우회하는 건 과연 어느 쪽일까요?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이 싹 한번 바꿨어요. 어떠신가요? 네, 뭐 일렉트로니카 느낌으로 대단합니다. 네. 아 김민아 시사평론가의 분위기하고 딱 맞죠? 네, 저는 이제 전 락커고요. 네. 저는 락커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아 그런가요? 네, 이 전자음악 분위기여가지고 적응은 잘 안 되는데. 밤엔 또 이런 게 좋죠 또.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역시 김성한 평론가 이미지하고 또 딱 맞는 그런 선택이 아닌가. 네. 아니 뭐 뉴스를 락커처럼 소개해 주시면 되죠. 네. 아닙니다. 또 일렉트로니카니까 분위기 맞춰야죠 또. 자, 오늘 첫 소식으로 가보죠.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 일주일째 접어들었어요. 근데 해결 기미가 잘 안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가 일주일째 지금 파업을 이제 진행 중인데 산업계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밝힌 내용을 보면은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만 따졌을 때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의 주요 업종에서 총 1조 5천억 원이 넘는 이런 이 생산, 출하, 수출 차질이 발생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네. 구체적으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경우에는 재고 적재 공간이 부족해서 선제, 냉연 공장 가동이 중단된 그런 상황이고 전남 여수, 충남 서산, 대산공단 등 이 석유화학 단지를 중심으로 제품 반출이 제한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제품 출하 차질이 발생을 했고 일부 석유화학 업체는 이번 주부터 생산량 축소에 나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또 자동차 업계의 경우에도 지금 부품 반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차질이 발생을 하고 있고 시멘트 업계의 경우에는 평시보다 출하가 한 90% 이상 급감했다. 이런 평가거든요. 네. 이게 건설 현장에 공급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또 건설업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지금 닥치고 있는 것이고 또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되는 게 소주, 맥주 이런 출하량이 또 평상시 절반 이하로 떨어진 데다가 생수 유통 이런 것에서 좀 안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주류 업계하고 자영업자들도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산업계 피해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기도 하는데요. 일단 화물연대를 어떻게 성격 규정할 것인가. 여기서부터 정부하고 인식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대로 진행되고 있긴 한 겁니까? 일단 화물연대하고 국토부가 이 주말에 계속해서 이제 협상을 진행을 했고 일요일에도 오후 2시부터 8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를 했는데 결국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는데요. 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서로 설명이 다릅니다. 네. 화물연대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대로 여당인 국민의힘하고 화주단체를 포함해서 안전운임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품목 확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안에 합의를 했다. 그런데 최종 타결이 되기 직전에 국민의힘이 돌연 이 합의 내용을 번복을 한 것이다. 그래서 결렬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국토부가 이 화물연대 입장이 나온 이후에 보도 참고자료를 냈는데 화물연대가 대안을 제시를 했지만 검토 결과 수용할 수가 없어서 대화가 중단이 된 것이고 뭐 국민의힘이 합의를 번복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이고요. 화물연대가 공개한 앞서 말씀드린 합의안의 내용은 실무 협의 과정에서 이제 논의된 대안인데 이게 최종 합의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이것은 이제 논의 과정에 나온 얘기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물연대하고 정부는 지금 상당히 이제 불신감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면은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우리를 이 어떤 논의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태도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 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화물 노동자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이 화물차 특수임직. 그렇죠. 화물차 네. 화물 차주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예. 지금 총파업에 대해서도 정부는 총파업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집단 운송 거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더불어서 ILO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요구하는 막 서한도 발송하고 뭐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난 바는 상당히 갈등이 잘 수습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정부 입장 말씀해 주셨지만 국민의힘도 크게 입장이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화물연대는 여당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럼 야당인 민주당은 지금 어떤 태도입니까? 민주당의 경우에는 뭐 지금 이제 이런 상황 자체가 안전운임제가 이제 일몰제 폐지가 되고 이렇게 좀 연장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이제 차원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너무 성의가 없다 이런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박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운임제 자체가 이 문재인 정권 그리고 이제 민주당 정권에서 어쨌든 처음 이제 입법이 된 것이고 이제 시작이 된 것인데 네. 그 이후에 일몰제 폐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정부가 또 해결해야 될 몫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이 소홀히 한 측면도 있지 않느냐. 라는 반론 제기하고 있는데요. 화물연대 입장을 또 보면은 지난 정권을 하던 와중에 국토교통부가 일몰제 폐지까지는 아니어도 네. 뭐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색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고 논의가 진행 중이었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태도가 달라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서로 약간 책임을 미루고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다른 쪽을 탓하는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가운데 제게는 정부에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해달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경제단체 협의회 명의로 성명이 나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하는 걸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네. 이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를 보면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를 해서 이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에 국토부 장관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이 업무 개시 명령을 받은 화물기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화물운송사업자 면허도 취소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발동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화물연대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지금 화물기사는 법적으로 개인사업자다라는 게 재계단체들의 그동안의 입장인데 네.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지금 예를 들면 경유값도 오르고 이게 여러 가지 안전운임제 때문에 운임이 이제 좀 줄어들면 적자가 돼서 자영업자가 당분간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하고 비슷한 건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한다는 거는 강제로 손해보고 일하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네. 그래서 업무 개시 명령은 상식을 벗어나는 조치고 그다음에 이게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에 이게 만들어진 법이긴 하지만 네. 이것은 반헌법적 조치인데다가 실효성도 없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인데 이걸 다시 거론하는 것은 안 맞는다라고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입장입니까? 오늘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요. 지금 산업계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대안을 마련해달라라고 지시를 했고 이 주문에 따라서 이제 정부가 추가로 이제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앞서 쭉 말씀드린 게 이제 정부하고 화물연대가 강대강 대치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일부 언론의 보도나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좀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좀 의견 접근이 일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런 정황도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물연대가 애초에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그리고 전 종목, 전 차종 확대 이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네. 일단 일부 차종과 품목에 대해서만 확대를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조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국토부도 안전운임제를 일몰제 폐지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일몰제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뭐 논의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있다라는 기류도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혹시 이제 저 절충이 이루어질지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다 서로 간의 입장이 모순데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자인데 자영업자 억지로 운행하라고 뭐 업무 개시를 하라고 하는 재계 입장도 좀 뭔가 이상하고 그리고 정부도 우리가 개입할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집단 행동으로 간주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그러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하겠다고 하는 건 또 뭔지 폐지를 하는 거를 그치 일몰제로 돼 있는 거를 그냥 폐지하고 또 유지하겠다고 또 일부 유지하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했으니까 민주당이 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뭔가 안 맞는 것 같고 민주당도 지금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다수당 입장이잖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태도를 보여야 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화물 노동자들의 지위와 관련된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래서 네. 애매한 지위 특수고용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하는 쟁점들이 있고 두 번째로 이 안전운임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정권 차원의 입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부 네. 차원에. 네. 그런 것들이 지금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하고 정부하고 다 서로 이제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도 있는데 네. 이런 상황들을 좀 빨리 정리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효적인 협상을 해나가면서 절충점을 찾아야 되겠죠. 네. 국회 연구성부터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제를 바꿔보죠.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통령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이른바 국회 패싱을 막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밝혀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회가 이 대통령령 그리고 총리령, 부령 그러니까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이것에 대해서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조응천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현행 법령에 보면은 상임위원회가 이 위원회 또는 소위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시행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대목이 있긴 한데 개정안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이제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상임위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행령의 법률의 내용이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수정을 요청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정부가 할 수 있는 어떤 시행령 제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국회가 상당 부분 개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의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네. 여러 가지로 논란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은 정부 완박이라고 하면서 지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검수완박 이후에 이 네 글자로 이렇게 말 만드는 거에 네. 재미를 붙였는지 다들 이렇게 네 글자로 요즘은 만들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민주당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검수완박하더니 지방선거 패배하자마자 정부완박 시도하고 있다. 국정 발목 잡기를 넘어서 발목 꺾이다. 이런 비판인데요. 네. 또 행정부의 국회 패싱을 방지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언어도단이다. 후반기 원구성을 가로막고 있는 게 누구냐. 스스로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어놓고 국회 통제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진정성 믿을 수 없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응천 의원은 과거 국민의힘에서 추진했던 법안이다. 이러면서 재반박하는 입장을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의 법안 개정에는 이제 지금의 국민의힘에도 아픈 과거가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유승민 과거에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가 국회 시행령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때 네. 기억이 나실 건데 공무원 연금 개혁 이런 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게 진행된 사안이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국회법 개정안이 공포가 되면 정부 기능이 마비될 것이다라면서 거부권 행사를 했고 네. 배신의 정치 이 얘기가 당시에 나오면서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 굉장히 시끄러웠던 사건이었죠. 그렇죠. 이 당시 사건이 있었는데 근데 이 YTN 라디오에 이제 조응천 의원이 출연을 해서 당시에 권성동 의원도 이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 법안에 찬성을 했고 의원총회에서 지지하고 옹호도 했다. 근데 지금에 이렇게 얘기하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 소지를 언급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또 용산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 질문에 좀 답을 했는데요. 일단 어떤 법안인지 한번 봐야 된다라고 전제를 하면서도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가 수정 요구권을 갖는 거는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시행령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도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를 따라서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만약에 이런 법안이 되는 것은 위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안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좀 논리를 연장해 보면은 네. 만약에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대목이어서 이것도 앞으로 상당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세청장을 또 임명했어요. 그렇습니다. 김창규 국세청장 임명했는데요. 이 김창규 후보자 지명한 지 한 달 만에 임명이 된 겁니다. 지난 2003년 이 4대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뒤에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 강행된 첫 번째 사례다라는 분석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3일에 김창규 후보자를 지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인 16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을 했는데 이게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는 바람에 인사청문 기한이었던 지난 4일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에 국회에 10일까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제 재송부 기한도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김창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임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정치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짝을 맞춰서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국회의 협치를 바란다면 이 국세청장 임명은 철회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반면 이 원구성하고 이런 이것들이 잘 안 되는 것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국회 원구성과 정상화 촉구했는데 민주당이 국회 책임을 외면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기약 없이 경과가 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원구성 협상에 나서야 되고 국회 개점 휴업을 종식시켜야 된다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가 최근에 구성이 됐는데 최근에 회의를 통해서 행안부와 경찰을 연결할 그런 부서 조직을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데에 있어서 공감대를 이뤘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자문위원들은 지금 이제 행안부 안에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으로 격상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과거 내무부 안에 있던 경찰국이 다시 부활하는 것과 같은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일들과 마찬가지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또 훼손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은 경찰에 대한 행안부의 권한이 확대가 되면 대부분의 수사와 정보 기능을 수행하는 경찰이 정권의 필요에 따라서 동원될 가능성이 커진다라면서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도 이것은 경찰 장악을 노고라 하는 것이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과거 1987년 박종철 열사 숨지고 난 다음에 그 경찰 치안본부 없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유사 조직을 또 만든다 뭐 이래가지고 또 비판 여론이 일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좀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오늘 첫 단독 일정에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과 사저가 있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을 한 건데요. 이 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를 했고요. 그리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묘역 참배하고 사저에 도착을 하니까 권양숙 여사가 현관까지 직접 나와서 웃으면서 이 김건희 여사를 맞이를 해줬는데요. 이날을 예방은 김건희 여사가 권양숙 여사 측에 노무현 전 대통령 존경했고 한번 만나 뵈야 되겠다. 만나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의 환담은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 그럼에도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로 일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는 국민 통합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이제 검사이던 시절에 좌천되고 나서 영화 변호인을 보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다. 이 얘기를 이제 했다고 하고요. 권양숙 여사는 이런 이제 얘기들에 대해서 공감을 표하면서 김건희 여사에게 정상의 자리는 평가받고 책찍질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많이 참으셔야 한다라면서 좀 신중하게 국정을 도울 것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번 일정과 관련해 입장을 냈다면서요? 일단 이제 뭐 따로 입장을 공식적으로 낸 건 아니지만 언론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이런 질문 기자들이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김건희 여사가 권양숙 여사 만나는 게 배우자의 역할만 하겠다라는 이런 기존 입장과는 좀 거리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것은 조용한 내조에 속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가 또 좀 화제가 된 게 서울신문하고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동물권에 대한 뭐 어떤 얘기 이런 것들을 했는데 네. 그건 어떤 의미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의 손길이 닿지 않는 먼 곳을 살피겠다는 뜻에서 그런 인터뷰를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 김건희 여사 활동을 전담 지원할 조직을 신설하고 있는 안을 논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네. 아직 논의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또 초미의 관심사인 나토 정상회의에 같이 참석을 하는 거냐 동행을 하는 거냐에 대해서는 그 회의에 배우자 세션 같은 것이 있어야 될 건데 없다면 그러면 그런 논의는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한마디 했습니다. 이 권양숙 여사 예방한 거에 대해서 작년부터 한번 찾아뵌다고 하다가 뭐 시간이 안 맞고 그래서 가는 거다. 라면서 자꾸 이렇게 매사를 어렵게 해석합니까? 라고 이제 좀 얘기를 했는데 어렵게 해석하는 게 또 직업 아니겠습니까? 기자들과 평론가들의 직업이니까 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준석 대표가 김건희 여사 미공개 사진들이 팬카페를 통해 자꾸 공개되는 상황과 관련해서 쓴소리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일상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팬카페를 통해서 이제 공개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 이제 나온 건데 MBC 라디오 인터뷰 과정에 이 질문이 나온 거에 대해서 차라리 공적인 조직을 통해서 하면은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면서 다소 이제 불편한 그러한 이제 기색을 내비친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의 탈건이 행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영부인의 행보라는 게 어떤 독립적 행보를 통해서 국격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적인 영역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재차 이 대목에 대해서 힘을 줘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공개 행보가 시작이 된 건 뭐 맞는 것 같네요.
우리 검찰이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산업부 산하 발전공기업기관장 등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 즉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인데 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당시에 사직서를 이 산하기관장들에 대해서 사직서를 강요를 하고 또 후임기관장 임명에 대해서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등의 이제 혐의인데 백운규 전 장관은 이런 과정을 이제 돕거나 또 후임기관장 임명 전에 시행된 내부 인사를 취소하도록 지시를 했다. 이런 정황을 잡고 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백운규 전 장관이 소환조사 나흘 만에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수사에 상당한 속도가 붙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그 다음 타겟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검찰 수사는 윗선으로 향할 것이다 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인데 기각이 되면은 백운규 전 장관만 기소하는 선에서 이 수사는 마무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언론을 통해서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영장 실질심사는 15일 오전 10시 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백 전 장관은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서 전면 부인한 입장을 또 그렇습니다.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상당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유한국당이 이 의혹 고발한 게 2019년인데 검찰이 3년 넘게 움직이지 않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검찰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이상하다. 그래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정치보복의 신호탄이다. 그리고 그 최종 종착지는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다. 그래서 이런 보복 수사는 우리는 막겠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고요. 네. 근데 국민의힘은 오히려 민주당의 이런 태도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적법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민주당의 행태야말로 규탄받아 마땅한 구태 정치이다. 그래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그만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도로 이 검찰 수사를 방해하지 마라라고 또 논평을 냈습니다. 네, 또 상당히 논란이 좀 앞으로 뜨거울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 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농촌 유학.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도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중학생이 시골 학교가 있는 지방으로 이주해 생활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학부모들에게 엄청난 호응을 얻어서 시작한 지 1년 만에 농촌 유학생들이 275%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해외도 아닌 농촌으로 유학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프로그램으로 전북 곡성 오산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서율 군, 이도하 군의 어머니 서지연 씨를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는 초등학교만 돼도 서울에서 학군 좋은 데로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왜 농촌 유학을 네. 하기로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자연 속에서 뛰어놀던 경험이 너무 좋았는데 네. 코로나로 여행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네. 아이가 우울감을 크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활동도 크게 줄어가지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가족들의 정신건강, 신체건강을 위해서 이제 방법을 찾아 했는데 마침 농촌 유학을 알게 돼서 이번에 꼭 잡아야 될 기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를 옮긴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프로그램을 통하면 절차가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습니까? 좀 준비 과정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학교 알림으로 전남 농산호총 유학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는데 네. 학교 담당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니까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신청이 가능했고 다행히 저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시도했던 첫 기수라 신청자가 적었어요. 네. 지금은 신청자들이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면접을 보는 과정도 있는데 저는 학교와 숙소를 보고 최종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거기에 관심, 농촌 유학에 관심이 있으셔서 프로그램을 알아보신 겁니까? 아니면은 어디서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처음에는 농촌 유학이라는 게 있는지 몰랐는데 네. 학교에서 공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내려가는 분들이 있다고는 들었지만 네. 교육청에서 주도해서 알려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네네. 좀 더 유심히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처음에
자녀들에게 자 우리 곡성에 가가지고 초등학교 다니면 어떨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아빠와 떨어져 살아야 된다는 걸 내켜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을 내 아이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네. 그래서 유학을 가면 밖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고 아빠도 내려와서 맨날 여행 다닐 수 있다. 그리고 학교도 재밌게 다닐 수 있다고 설득을 했어요. 실제로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여기가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아빠 얘기는 꺼내지도 않더라고요. 아, 참 아이들의 생각이 굉장히 해맑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처음에 이제 갈 수 있는 초등학교들이 여러 지역이 있었을 거고 또 뭐 다른 지역도 관심을 가질 만한 지역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네. 곡성의 오산초등학교를 선택하신 거예요? 곡성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도시와의 접근성이 좋거든요. KTX 여기 있어서 서울에서 네. 이제 왕복하기가 좋고 예. 광주도 30분이면 가요. 예. 그리고 전라남도와 북도 이제 중간에 껴있어서 전라도 여행하기도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곡성이 좋았는데 마침 이제 곡성에 있는 오산초등학교를 보니까 당시 전교생이 2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왕 작은 학교를 경험해 본다면 아 정말 저기 TV에서만 보던 그런 작은 학교를 경험해보자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 다른 지역 순천이나 영암으로 가는 유학생들 비율도 꽤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제 그 지역을 봤는데 그 지역은 지금 생각하기에 숙소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 지역들은 유학생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도록 조성된 마을에 유학생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네. 아무래도 도시에서 시골로 내려가다 보니 혼자 내려가기에는 조금 불안하니까 같은 유학생들이 옆에 있으면 안심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예. 시골집의 장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함께 모여 사는 유학마을만 고집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지금 오산초등학교 가서 아이들이 수업하는 거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또 뭐 반응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기존에 이제 도시에서 받았던 수업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던가요?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관심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만큼 제 아이를 좀 더 객관적으로 많이 이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엄마 입장에서는 좋았고요. 네. 수업은 뭐 예를 들면 텃밭도 학급의 텃밭이 아닌 내 개인 텃밭 그리고 내 개인 인라인 스케이트 나의 태블릿 이런 것들이 제공이 돼요. 예. 그래서 적극적인 참여가 좀 더 가능할 것 같아요. 또 이제 전교 자치회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도 전교생이 모두 참여하고 지원도 되고요. 네. 특히 저는 학교 밴드부 활동이 마음에 드는데 네. 새로운 악기를 배우고 공연도 종종 해서 아이가 이제 학교 가는 것을 정말 이제 좋아하게 됐어요. 또 곡성군 같은 경우는 예, 예. 또 곡성의 자연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공교육에 녹여냈더라고요. 예를 들면 숲 체험이나 트리 클라이밍, 뭐 밧줄 놀이터 만들기 같은 수업을 학교에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그렇군요. 교육은 이제 서울에서 돈을 내고도 받을 수 없는 교육인데 곡성에서는 하고 있는 거죠, 학교에서. 지금 곡성 그 오산 초등학교 자녀를 보낸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2년째 됐어요. 예찬 혼자고 또 몇 달 더 됐어요. 예찬 혼자가 되신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굉장히 좋게 네. 평가를 해주셔가지고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근데 이제 적지 않은 학부모들이. 네. 이렇게 이제 학생 수 적은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로 자녀를 보내면 나중에 가서 혹시 교육 경쟁을 하는 나이쯤 됐을 때 뭐 사교육 네. 같은 거 이런 거 받기 어려우니까 네. 그때 가면 어쩌나 그때는 우리 아이가 뒤처지지 않을까 걱정할 것 같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없으셨어요? 그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일단 예. 가는 건 가는 건데 다시 돌아와서 적응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만큼 뒤처진다는 생각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일단 저는 어릴 적 자연에서의 경험은 평생 남는다는 것을 이제
제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나이에 학습보다 자연을 느끼면서 정서적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을 먼저 챙겨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네. 그래서 시골이라도 도서관은 잘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도서관 다니면서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필요하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생각으로 왔어요. 아, 그럼 전혀 사교육 뭐 학원을 보내거나 하시진 않으세요? 네, 여기서는 학원이 일단 멀기도 하고, 굳이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게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굉장히 많이 넣어주셔서, 예. 일과가 5시나 돼야지 끝나요. 또 이제 군에서 제공해주는 무료 수업도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만 챙겨 들어도 시간이 매우 빡빡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농촌 생활 아이들이 해보고 난 다음에요, 가장 좋다고 하는 게 뭐예요? 자전거 타는 거? 자전거 타는 거요? 저희 아이는 자전거 타는 거 원래 좋아하는데, 네. 도시에서는 자전거 타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네. 타더라도 아파트 단지 내 아니면 공원에 찾아가서 이렇게 타는데, 여기는 이제 집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강변을 따라 쭉 달릴 수 있고, 그 바람 맞으면서 아무도 없는데 시원하게, 그런 여유를 즐기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아이만 내려갈 수 없으니까 어머니도 같이 따라가셨을 거 아니겠어요? 네. 거기 이제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이 있어야 되고, 지역 주민들하고 또 소통을 해야 되는데, 네. 그 터전은 어떻게 마련하시고 지역 주민들하고는 어떻게 소통했는지 또 잘해주시던가요? 또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저희가 사는 곳은 곡성군에서 마련한 도담도담 유학마을에 이고요. 네. 군에서 집을 제공을 해주면 월세를 내고 살고 있어요. 예. 근데 일부는 교육청에서 지원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숙소 비용은 이제 커버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모여 살다 보니 이제 마을 이장님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예. 오늘도 마을에서 단체로 식당에 갔거든요. 마을 주민들 모두 다 같이 할아버지, 예. 할머니들이랑 가서 맛있게 식사도 하기도 해서 주민으로 완전히 받아주셨거든요. 네. 처음에 왔을 때부터도 이제 마을 분들이 젊은 엄마들이 왔다고 막 칭찬도 해주시고, 또 아이들이 이제 자전거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오면은 손에 막 옥수수 하나 들고 오고, 오이 하나 들고 오고, 이렇게 막 선물도 해주세요. 근데 지금 좋은 것만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 불편한 건 없어요? 도시에 비해 불편한 게 있다면, 네. 아무래도 이렇게 유학마을 같은 경우는 모여 살다 보면은, 제 개인 생활이 잘 안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이 밤 늦게까지 노는 경우도 생기고, 싸우는 일도 이제 생겨요. 네. 도시에서는 그냥 집에 들어가서 문 딱 닫으면은 그날이 끝나잖아요, 일과가. 네. 그런데 시골에서 이렇게 함께 살다 보면은, 그게 좀 쉽지 않은 순간들이 있기도 해요.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그만큼 또 배우는 게 많다고 느끼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엄마들끼리도 다른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많이 보게 돼서 제 시야도 굉장히 넓어지는 면도 있고, 아이들도 서로 뭐 예를 들면 다툰다든지, 네. 그런 사회적인 활동을 하면서 커가는 거를 많이 느껴요. 근데 이렇게 농촌 유학을 보냈다가 아예 정착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혹시 정착하실 생각도 있으세요? 제가 건넌 마을에 이제 귀촌을 마음먹고 내려오셨었는데, 처음부터 관심이 큰 분이 내려오셨던 분은 이제 마음을 먹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처음부터 반쯤 마음을 먹었던 분들이라 결정이 빠르셨던 것 같고, 네. 저희 경우에는 이제 자연과 정서적인 부분만 보고 내려왔던지라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지금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관심 많으신데요. 농촌 유학을 고민하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농촌에서의 1년이 가족한테
엄청난 추억과 보물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떨어져 지내는 만큼 소중함도 훨씬 많이 느끼고요. 네. 여기에서도 아이들과 부대끼면서 대화할 시간, 이야기할 시간이 엄청 많이 늘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눈에 보이는 게 달라지고 그만큼 생각도 달리하게 되겠죠.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런 또 다른 세상을 겪어보실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저희 청취자 7970님께서 초등학교만 시골로 유학하고 결국 입시 가까워져서 다시 도시로 가게 되는 부작용은 안 생길까요? 초중 대학까지 연장해서 장기적으로 유학을 해도 괜찮을 정도로 시스템이 완성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을 또 주시기도 하셨네요. 그리고 네. 성유리님께서 저는 학부모다 보니 많이 공감이 됩니다. 농촌에서 자연을 느끼면서 공부하는 거 정말 좋네요. 또 이런 의견 주셨고요. 정치자 김혜숙님께서요. 좀 저희 슬슬로 이렇게 딱 집어주셨는데요. 전북 곡성이라고 제가 표현했었던 것 같아요. 앞에 시작하면서 전남 곡성입니다. 이 부분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340님께서 어릴 때 시골 생활을 경험해 본다는 건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풍부한 감성을 심어주는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네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좋은 의견 주셨어요. 이제 네. 오늘 저희 이 인터뷰 응해 주시고 또 좋은 소식 알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곡성 농촌 유학생의 학부모 서지연 씨였습니다. 실용서부터 경제, 경영, 인문학까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듣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지식충전소 주경야독. 오늘이 첫 시간인데요.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인 이시안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근데 작가님 시안책방이라고 하는 유튜브에서 네. 다양한 책들을 소개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팬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안 알리고 나왔어요. 몰래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요. 아, 진짜요? 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네. 놀라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네. 평소 아니 이렇게 책을 소개해 주시는 분 같으면 네. 얼마나 책을 많이 읽을까 독서량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뭐 제가 일주일에 두 개씩은 그 제 시안 책방에 올리니까 네. 그거에다가 또 일주일에 이제, 두 권요? 네. 일주일에 두 권에다가 그리고 이렇게 또 김성환의 시사야 이런 예. 걸 위해서 또 읽을 경우도 있고 또 제가 라디오 또 하나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리고 가끔 뭐 분콘서트 사회 뭐 이런 것도 하고 하다 보니까 네. 적게는 두 권 많게는 한 일주일에 네 권 다섯 권까지 읽을 때가 있어요. 가능한가요? 야, 정말 대단하신데요. 저도 그래서 한 가지 놀란 게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책 만 권 읽었다 이러신 분들이 네네. 뻥이다라는 것을 방송에서 부적절하지 죄송합니다. 네, 약간 과장돼 있다라는 왜냐하면 일주일에 두 권 해봤자 그럼 1년에 일주일에 두 권이면 굉장히 많은데 네네. 1년이면 100권이에요. 10년에도 1000권이에요. 그렇죠. 만 권 읽으면 100년을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가능하더라 해보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예. 만 권 읽은 정도의 느낌이다. 뭐 그런 거 그런 거겠죠. 뭐 아, 그래도 다독을 하시는 분이면 뭐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그 김영하 작가가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책은 읽을 책을 사는 게 아니고 사놨던 책을 읽는 거다. 그러니까 책을 열심히 사더라도 네. 일종의 책을 실제로 손으로 만져서 네. 읽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 네. 뭐 일종의 죄책감에 시달린다 이런 표현들 네, 많이 네, 사용하는데요. 네. 작가님도 혹시 이 말에 동의하세요? 저는 반 정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사놨던 책을 읽는 거다라고 하는데 또 재밌는 건 제가 읽고 싶은 책은 사놓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읽고 싶은 책은 사놓은 네. 책 중에 없고 꼭 사야 되는 책 가운데 있고 네.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책은 계속 옆에서 네. 저를 괴롭히게 되죠. 그렇죠. 일 때문에라도 억지로 읽어야 되는 책들이 많기 때문에 책은 그냥 옷 같은 것 같아요. 옷. 옷을 샀을 때 네. 되게 좋아서 사는데 그중에 잘 입는 것도 있고 안 입는 것도 있고 나중에 살 빼면 입어야지 하고 사놓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그 내가 책을 꼭 읽어야 되는 강박만 버리면 좀 네. 자연스럽게 책을 사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옷 사러 갔을 때 그렇잖아요. 이렇게 딱 입어봤는데 우와 너무 네. 잘 어울리고 네. 기분 네. 좋은 옷이 있잖아요. 네. 그런 책들 중에 한 권 골라오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네. 겁니까 오늘 책 골라오신 게?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살 빼면 이 옷 입어야지 하고 사는 것처럼 이 책은 꼭 사놨다가 반드시 읽어야지 하고 사놓은 책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마이클 샌델 교수의 공정하다는 착각. 아, 최근에 공정이라고 하는 화두가 네. 이렇게 뭐 사회적으로 네. 이슈가 되면서 그 다음에 많이 언급됐던 책 가운데 하나로 그렇죠. 기억하고 네네. 있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하다는 게 맞습니까? 아, 그렇진 않은데요. 그러니까 마이클 샌델 교수가 굉장히 유명한 교수 맞습니다. 예. 그런데 유난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전에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네네. 있었잖아요. 그 책이 팔렸죠. 미국에선 10만 부 정도 팔렸어요. 미국에서 10만 부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더 많이 팔렸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200만 부 정도 팔렸습니다. 그 아니 이게 어떻게 인구로만 봐도 미국이 우리나라에 네. 미국은 3억 명이 넘잖아요. 네. 그래서 마이클 샌젤 교수님이 책 나오면 내한을 하세요. 톰 크루즈 같은 경우도 배우도 내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워낙 많이 보니까. 네. 그래서 마이클 샌젤 교수님 이번에 공정하다는 착각 나왔을 때도 내한해가지고 인터뷰도 막 하고 그래서 굉장히 한국에 대한 애정이 강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국가가 한국이겠는데요. 네. 근데 사실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출판사가 제목을 기가 막히게 한국에 맞게 짓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의란 무엇인가 그것도 원래 제목은 그냥 저스티스거든요. 네네 맞아요. 정의 딱 그러면 롤즈의 정의론? 네, 그런데 네. 정의란 무엇인가 그래버리니까 이번에도 공정하다는 착각이 원래 제목은 그게 아니에요. 원래 제목은 더 티라니 오브 메리트 이런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메리트가 능력 뭐 이런 거라면 티라니가 티라노사우루스 할 때 그 앞에 거거든요. 예. 능력의 폭군, 능력의 폭압 뭐 이런 거예요. 아. 근데 그렇게 하면 좀 잘 안 와닿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거를 공정하다는 착각 이렇게 해버리니까 야 이게 딱 와닿는다. 그래서 이제 제목 빨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예, 그런 것도 상당히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샌델 교수가 그럼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제목 빨? 아니, 내용도 좋은데? 이렇게 생각할 그렇죠. 것 그러니까 같긴 한데. 그 제목을 가지고 샀는데 내용이 딱 거기에 맞으니까 그게 더 좋더라.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출판사의 마케팅 능력도 참 기발한 것 같기도 네. 하고요. 근데 왜 공정이라는 화두로 책을 네. 쓰려고 생각했을까? 네. 샌델 교수의 생각이 궁금하거든요. 아,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트럼프 당선에 너무 화가 났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왜냐면 트럼프 얘기도 정말 많이 나오고 네. 그 정치인들 얘기, 포퓰리즘 얘기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거기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트럼프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내한하셨을 때 인터뷰 내용이 네. 이걸 왜 쓰셨습니까? 그랬더니 트럼프 당선에 너무 화가 나서 썼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능력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 능력주의의 신봉자들이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이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능력주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라고 하는 네. 새로운 유형의 정치인이 생겨날 수 있었다. 거기에 나는 화가 났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도대체 왜 트럼프에 그렇게 표가 많이 몰렸나를 연구해 보니까 능력주의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거죠. 네. 예. 책의 부제가 능력주의는 네.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이거예요. 네. 능력주의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주의가 만약 많은 분들이 이 말, 열심히 일한 만큼 대접받는 사회, 이 말에 동의를 하시잖아요. 네. 이분도 능력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네. 나도?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무슨 얘기야.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고 그쵸, 능력 그쵸. 있고 그러면은 네. 뭐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네, 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예전에는 그 롤스의 얘기도 막 그런 거였어요. 결국 그 능력이 당신의 것이냐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환경의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일단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어떤 예를 드냐면 연소득 20만 불 집안의 아이들이 SAT에서 상위권 점수를 받을 확률은 5분의 1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네. 근데 연소득 2만 불 이하의 아이들은 50분의 1이라고 해요. 확 형격히 떨어지네요. 10배가 차이가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능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사람의 탤런트라기보다는 환경에 의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 옛날에 얘기도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여기서는 하나 더 나갑니다. 네. 네, 더 나가서 능력주의 자체가 막 이렇게 되니까 능력.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공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자신의 능력에 기반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반대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반대급부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나이 먹도록 뭐 했나.
나는 그런 식의 생각들, 그런 비하하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 자리까지 올라왔어.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신은 그런 능력 없는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나는 연봉 많이 받아도 되는데 당신 조금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당신 탓이다. 그게 당신 탓이다라고 하니까 그 저절로 비하하는 시선을 가지게 돼요. 근데 이게 대놓고 너 못났어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좀 동정어린 시선을 가지고서 대하다 보니까 이른바 엘리트들이죠. 엘리트들이 그런 시선을 가지고 대하다 보니까 그 동정어린 시선을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트럼프가 공략을 했다라고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분노를 활용했다. 그렇죠. 네. 능력자들 당신은 뭐 얼마나 잘났길래 뭐 이런 식의 어떤 감정을 자극했다는 건데요. 근데 우리 사회는 능력주의가 마치 학력주의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향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도 이제 학부모들이나 이렇게 얘기할 때요. 제가 청년들한테 얘기할 때 좋은 대학에 가야 되는 이유가 뭐죠?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네.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거는 결국 소득을 가지기 위해서잖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좋은 대학이 예전에는 이제 성공이라는 것들을 보장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주의 걸 그 좋은 대학 이렇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아, 우리나라 사회에서 유독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른바 스카이 가면 성공한 거고 돈 많이 버는 거고 뭐 이런 식의 그 어떤 그 연결점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학력주의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능력주의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또 싶은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전에 이제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었어요. 말콤 글래드웰의. 예예.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네. 그 1만 시간 동안 이게 하면은 자기가 전문가 그분의 전문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말콤 글래드웰의 정확한 논의는요. 1만 시간을 연습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만 시간을 투자할 만한 조건이 돼야 하는 거지. 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1만 시간 하면 충분히 능력이 나오지만 그거를 가령 알바를 하면서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학자금을 대면서 할 수 있는 사람과 집안에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그런 게 원래 논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학력주의 같은 경우도 공부 잘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 친구만의 능력인가 아니면 그 환경적인 것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같이 생각을 해야지 좀 능력주의나 학력주의가 좀 타파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사회가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네. 뭐 이른바 좋은 조건에서 능력을 얻었고 그럼 환경적인 요인이잖아요. 그래도 막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가야 되니까 나도 고생했어. 당신도 고생했지만 나도 고생한 사람이야. 나는 받을 자격이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로 자꾸 넘어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좀 우리 사회가 능력주의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마이클 샌드 교수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버드 대학의 선별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이게 좀 파격적이에요.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시잖아요. 근데 말하자면 1차, 2차를 해서 1차까지는 10배수를 받자. 실력으로. 10배로 뽑자. SAT로 10배를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뽑는데 최종적으로 뽑을 때는 제비뽑기를 하자. 이거예요. 최종 합격자를 뽑을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격성까지는 자기가 능력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점수제로 하는데 그 위는 확률이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내가 얻은 이 지위가 나만의 것은 아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계속 점수 하면은 결국 이거는 내가 한 것이다라고 자기가 확신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부분을 섞어가지고 좀 너만이 아니라 그런 운이나 이런 것도 작용했기 때문에 좀 더 겸손해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거에는 성공한 사람들 인터뷰한 거 보면 아, 정말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행운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저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당연합니다. 뭐 이런 식의 태도로 보이는 거. 뭔가 이건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오늘 코너 첫 시간이었는데요. 청취자 반응이 뭐 뜨겁습니다. 4936님. 시안책방 한번 가보고 싶네요. 거기 가면 작가님과 사진 찍고 사인 받을 수 있나요? 아, 그 유튜브 채널입니다. 유튜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경야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할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